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이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공개했다. 사진은 제가 아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그 사람에게 맞았던 날 친정으로 도망친 뒤에 바로 찍은 사진이고 여기저기 피멍이 가득했습니다. 코뼈가 휘고 다음 달엔 피멍이 들었습니다. 근데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해서 바보같이 마음이 약해져 봐주고 병원 가서 진단서 하나를 못 댄 게 지금 저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먹히지 않는 큰 이유라 한이 맺혔습니다.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인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요즘 너무 걱정 가득한 일들만 전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. 하지만 저는 더는 억울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 반드시 이겨내서 더욱 단단하게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. 또한 현재 소송 중인 남편에게 어차피 또 명예훼손 걸 거면 한마디만 할게 내가 한 말 똑똑히 기억해 이제 권선징악 차례하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다. 또한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렸는데 다소 민감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뉴스에서만 보던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말을 꺼내려 합니다. 저는 현재 아이들을 모두 데려온 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결혼생활 내내 소송 중인 김모 씨는 도박, 마음대로 대출,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었습니다. 아이를 면접 교섭 때 만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한 살도 안 된 어린애를 침대에 집어던져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다섯 살 된 큰애는 김모 씨와 김모 씨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시끄럽게 하면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화풀이 대상으로 애드립에 침 뱉기는 물론 애들 얼굴에 오줌을 싸고 큰애 얼굴에는 똥도 쌌다고 합니다. 애들 몸에 멍자국부터 큰 애가 하는 말들, 이 사실들은 아이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이며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폭행한 것과 그 외에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. 모든 녹음과 증거는 다 모아놓은 상태고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밝혔다. 두 사람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결혼과 이혼 사이에 출연했는데 촬영 중 어느 날 딱 하루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은 날이 있었고 그때 소중한 둘째가 찾아왔다고 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잘 지내려 노력을 하다가 출산 한 달 전 임신 막달에 작은 다툼이 번져 친정집에서 하루 머리를 식히러 나왔는데 그 사람은 잘 가라며 혼자의 잘 나아라 라고 했다. 아름은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고 첫째와 생리별을 몇 개월간 했다고 밝혔다. 한편 아름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힌 동시에 새로운 남자친구와 재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